안녕하세요. 오늘은 24번째 날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스레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했는데요. 코드를 같이 만들어 보면서, 자, 표준 자바에서 사용하던 스레드가 그대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메인 UI 쪽에 텍스트 뷰라든가 버튼이라든가 이런 객체를 별도로 만든 새로운 스레드에서 직접 접근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시 접근의 문제가 생기고, 그런 동시 접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핸들러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핸들러라고 하는 거는 메인 스레드, 메인 UI를 관리하는 메인 스레드와 새로 만든 스레드 간의 중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쪽으로 만약에 어떤 메시지를 샌드를 하면 그 핸들러가 그거를 핸들하면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핸들러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같이 알아봤고요. 그 코드가 너무 복잡해지고 그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포스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써서 그냥 단순히 핸들러 쪽으로 던져주면 얘가 알아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여기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핸들러라고 하는 게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특징 뭐예요? 어떤 큐라든가 이런 데 넣어서 차례대로 빼서 쓰는데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핸들러라고 하는 걸 사용할 때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실행할 때 일정 시간 후에 작업을 실행해라 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간을 지정해서 그 시간에 실행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같이 볼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별개로 만든 새로운 스레드에서 메인 UI, 그렇죠? 메인 UI를 관리하는 메인 스레드 쪽으로 접근하는 거를 저번에 했었는데 가끔씩, 아주 가끔씩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메인 스레드에서, 자, 메인 액티비티가 있는 메인 스레드에서 여러분이 만든, 새로 만든 별개의 스레드 쪽으로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아니면, 또는 새로 만든 스레드가 여러 개일 때, 하나의 스레드에서 다른 스레드로 접근을 하는데, 스레드가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런 스레드가 어떤 다른 스레드 쪽으로 동시에 접근이 되면, 똑같은 문제가 생기겠죠? 동시 접근의 문제. 그리고 그 접근이 되는 스레드에서 만약에 파일을 접근한다? 아, 파일을 동시에 접근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메인 UI를 관리하는 메인 스레드 쪽으로 접근할 때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 만든 스레드로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일정 시간 후에 실행하기라고 하는 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경우, 뭐였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버튼을 눌렀을 때, 만약에 네트워크로 웹 서버 쪽에 어떤 데이터를 요청한다라고 했을 때, 스레드를 별도로 만들지 않는다면, 버튼이 눌린 상태로 그대로 가만히 있게 되죠? 예, 왜냐하면, 리퀘스트를 했을 때, 그 리퀘스트를 하고 대기를 하는 상황이, 이 UI를 업데이트하는 상황보다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눌린 다음에 다시 이게 눌리지 않은 상태로 가기 전에 얘가 대기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했죠. 자, 그런 경우, 자, 일반적으로는 스레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잡을 실행할 때 만약에 원격으로 데이터를 요청한다라고 했을 때 요청하고 나서 대기를 하는 그 잡을 그런 기능을 약간 예를 들면 1초면 1초 정도 늦게 실행을 하면 이 UI가 눌린 상태에서 다시 눌리지 않은 상태로 딱 바뀐 다음에 리퀘스트가 될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아, 약간만 딜레이를 시켜도 UI 쪽에 영향을 안 미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100%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런 경우. 아주 간단한 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경우처럼 어떤 작업을 약간 딜레이 시켜서, 약간 늦춰서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똑같이 핸들러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API 중에 send message. 핸들러니까 핸들러의 가장 기본은 메시지를 샌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받아서 다시 핸들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send message at tim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시간을 여러분이 지정을 하시면 그 시간에 실행이 되라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send message delayed라고 하는 거는 일정 시간 후에 실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실행을 하는 대상은 뭐예요? 여기 보내는 메시지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핸들에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정 시간 후에 실행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포스트라고 하는 걸로 좀더 간단하게 만들었었는데요.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at 타임과 포스트 딜레이드가 있어가지고 동일한 기능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가끔씩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어떤 작업을 실행을 하는데 약간 늦춰서 실행을 해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앞에서 예를 봤던 것처럼 네트워크 리퀘스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 그때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실무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게 이제 일정 시간 후에 실행하기인데요. 우리가 실제 코드를 같이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딜레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샘플 딜레이드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11 눌러서 지금 에뮬레이터를 띄워놨는데요. 에뮬레이터 쪽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눌렀네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버튼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자, 데이터를 요청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다이얼로그 박스가 떠요. 그리고 예 라고 누르면, 이게 없어진 다음에, 원격 데이터 요청 중이라는 메시지. 이건 아까 떴던 거긴 하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다이얼로그 박스가 없어진 다음에 얘가 대기 상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청 완료. 지금 떴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얘가 그러면 스레드를 사용하나? 예,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여기 보면 액티비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행한 거는 액티비티 2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액티비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지금 보신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하고 조금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똑같이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버튼을 딱 누르고, 예, 다이얼로그 박스가 떴죠? 그다음에 다시 예를 누르고 보면 얘가 눌린 상태로, 예, 그대로 멈춰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액티비티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코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액티비티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게 되니까 리퀘스트 버튼이라고 이 버튼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 걸 눌렀을 때 한번 보죠. 리퀘스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그 안에 보니까 다이얼로그 박스를 하나 띄우네요. 그죠? 아하, 얼러트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걸 하나 띄우네요. 우리가 다이얼로그 박스 대화 상자를 띄울 때는 아, show 다이얼로그를 사용하고 on create 다이얼로그를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그냥 직접 얼러트 다이얼로그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예, 대화 상자를 하나 만들어 버렸습니다. 뭐둘다 가능하지만 예, 그때 얘기를 한 것처럼 대화 상자 파트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show 다이얼로그와 on create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거를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이얼로그 박스를 띄웠잖아요. 그죠? 그럼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다시 예를 눌렀을 때 어디예요? 여기 있는 거죠. set positive 버튼을 예로 만들었으니까 그때 이 안에 코드가 실행되는 거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단순히 thread.sleep으로 해서 1초씩 10번을 대기한 다음에 원격 데이터 요청 완료라고 찍었어요. 그렇죠? 여긴 스레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스레드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이 코드 부분만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연을 시킨 거죠, 단순히. 그러다 보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얘가 블러킹이 돼서 이걸 눌렀을 때 블러킹이 돼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질 않죠. 왜? 스레드 슬립을 여기서 10초 동안 하고 있으니까요. 대기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10초가 지난 다음에는 얘가 상태가 풀리면서 이렇게 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액티비티를 한번 보죠. 자, 두 번째 액티비티는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해결을 했는데요. 아까 본 것처럼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차이가 뭐가 있는지. 자, 코드는 다 똑같습니다. 어디가 달라요? 여기 있는 것처럼 onClick. 자, 대화 상자에서 setPositive 버튼 안에 들어가 있는 onClick 요 부분이 달라졌는데, 대화 상자에 예 버튼을 눌렀을 때죠. 예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핸들러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었네요. 그죠? 핸들러 뭐예요? 와, 우리가 핸들러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처음에 정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이것처럼 핸들러를 새로 하나 정의를 했고 거기에서 핸들 메시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를 처리하는 거죠. 어디에서? 메인 스레드에서. 그래서 UI를 접근하거나 할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안에 보니까 10초 동안 대기한 다음에 요청 완료라고 떴어요. 근데 이 핸들러라고 하는 거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 핸들러 쪽으로 원래 메시지를 샌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샌드를 할 메시지를 직접 만들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 핸들 메시지라고 하는 거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빈 메시지를 넣으면. 여러분이 메시지 객체를 하나, obtain 메시지로 받아서 다시 거기에다 데이터를 넣고 보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아, 나는 메시지 안 만들래. 메시지 객체 안 받을래. 그냥 단순히 이쪽 핸들 메시지 한번 실행만 할래. 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send 메시지가 아니라 send empty 메시지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delayed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send empty 메시지. 그죠? 나는 메시지 객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 핸들러 쪽에 핸들 메시지를 실행을 할 거예요. 어떻게? 20ms 후에 실행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핸들러를 통해서 뭐예요? 이 코드가 그냥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첫 번째 액티비티에서 이 안에 들어가 있던 코드 부분이 핸들러 안에 핸들 메시지로 넘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 핸들 메시지만 실행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 객체를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send empty 메시지라고 해서 메시지 객체 안 만들고 notify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쪽에 알려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20ms 후에 알려주게 되면서 단순히 이 코드가 20ms 후에 실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얼로그 박스의 예 버튼이 눌린 상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일정 시간 후에 실행을 하거나 at time이라고 해서 지정된 시간을 줘서 실행을 하는 거. 자, 핸들러 객체에다가 두고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줬죠. 자, 이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인 앱을 만들 때 이렇게 일정 시간 후에 실행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에 실행을 하는 그런 핸들러를 만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런 경우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일정 시간 후에 실행하는 걸 봤고요. 자, 그첫 번째 액티비티와 두 번째 액티비티를 잘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앱에서 매니페스트에 들어가는 메인 액티비티의 이름을 샘플 딜레이드 액티비티, 그다음에 샘플 딜레이드 액티비티 2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결과가 어떻게 에뮬레이터에서 실행이 되는지 한번 비교를 잘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가 새로운 스레드를 하나 만들었을 때그 스레드에서 메인 UI를 관리하는 메인 스레드 쪽으로 뭔가 메시지를 보내서 메인 UI에 있는 객체, 그죠? 텍스트 뷰라든가 버튼의 속성을 바꿀 때, 그때 핸들러를 사용해야 된다. 왜? 직접 접근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든 새로운 스레드 쪽으로 접근을 할 때, 동시 접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때, 새로 만든 스레드 쪽으로 접근을 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 순차 접근은 그때는 어떻게 하냐,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스레드로 메시지 전송하기라고 하는 건, 새로 만든 스레드로 메시지 전송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죠? 메인 스레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자, 메인 스레드 쪽이 아니라 메인 스레드에서 별도로 만든 새로운 스레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근데 그때 순차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우리가 똑같이 핸들러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여러분이 핸들러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 처음에 봤을 때 스레드에서 동시 접근에 문제가 있으니까 핸들러를 사용합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봤는데요. 실제로는 메인 스레드에서는 내부에 루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루퍼. 그래서 이 큐라고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는 대로 맨 먼저는 어떤 것부터 빼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큐라고 하는 구조하고 동일하게 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Q를 사용해서 핸들러가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때 루퍼라고 하는 것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퍼라고 하는 거는 Q에 들어오는 어떤 메시지 객체가 있으면 그거를 차례대로 보고 있다가 빼서 처리하는 거예요. 단순히. 루핑이 뭐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얘가 이 Q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다가 처리를 하는 거죠. 순서대로.
자, 근데 우리가 예전에 봤던 처음에 스레드 쪽에서 봤던 핸들러는 이런 루퍼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메인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그 루퍼라고 하는 거를 알아서 관리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 만든 스레드에서 핸들러를 사용하고 싶다. 메인 스레드가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루퍼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루퍼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직접 실행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파트, 자, 메인 스레드가 아니라 별개의 스레드 쪽에서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핸들러를 사용하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 루퍼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코드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샘플 프로젝트에서 샘플 루퍼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샘플 루퍼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메인 액티비티를 열어보시면, 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뭐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자세하게 이렇게 보기는 좀 처음에는 복잡하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복잡하게 보일 수 있을 텐데요. 자, 일단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자, 이게 메인 액티비티잖아요. 메인 액티비티 하나예요. 근데 메인 액티비티에 온 크리에이트라고 해서 여기에 텍스트도 있고 에디트 텍스트 인풋 박스도 있고 버튼도 있어요. 자, 근데 이 버튼을 하나 딱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처리를 하나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인풋 박스, 에디트 텍스트에 집어넣은 글자,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를 어떻게 해요? 메시지 객체로 해서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나요? 여기 보니까 스레드 1이라고 있고 거기에 핸들러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쪽으로 메시지 객체를 보내요. 스레드 1이 뭐지? 가서 봤더니 프로세스 스레드라고 하는 거네요. 그리고 그게 밑에서 스타트가 됐어요.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메인 액티비티잖아요. 전체가. 그 다음에 이게 메인 스레드라고 하면 별개로 새로운 스레드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프로세스 스레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세스 스레드가 새로 만든 스레드네요. 그죠? 아, 그러면 가서 봤더니 프로세스 스레드 맞네요. 스레드를 상속해서 새로 만든 스레드예요. 근데 이 안에 보니까 아, 새로 만든 스레드 안에서 핸들러 객체를 만들었네요. 그렇죠?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 메인 액티비티의 변수로, 그죠? 변수로 어떤 핸들러를 정의를 하는 것을 저번까지 봤는데, 그게 아니라 별개로 만든 새로운 스레드 안에서도 핸들러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핸들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스턴스를 이 내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프로세스 핸들러라고 하는 거 여기 가서 보니까 핸들러를 상속해서 했는데 이 안에서 어떤 기능을 처리를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안에서 뭐 어떤 기능을 처리하든 간에 어쨌든 이 핸들러라고 하는 거는 어디 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새로 만든 스레드 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메인 액티비티, 메인 스레드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경우, 자, 새로운 핸들러를 만들었는데 그게 새로 만든 스레드 안에서 만들어진 핸들러 객체라고 한다면 이 핸들러 객체를 처리할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자, run 메소드, 스레드의 run이니까 처음에 얘가 실행이 되죠. 그때 루퍼라고 하는 거를 prepare, 그다음에 루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행을 한 겁니다. 루프가 동작하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만약에 메인 스레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별개로 만든 새로운 스레드에서 핸들러를 사용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두 줄의 코드가 항상 들어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 핸들러가 동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메인 스레드 쪽에는 왜 핸들러를 그냥 쓰냐? 걔가 알아서 처리되는 거죠. 그렇죠? 메인 스레드 쪽에서 알아서, 액티비티 쪽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코드가 필요 없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직접 명시적으로 호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프로세스 핸들러 쪽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아, 여기 보니까 메시지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메인 핸들러 쪽으로 다시 샌드를 하네요. 메인 핸들러가 뭐예요? 여기 똑같이 또 핸들러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근데 이 메인 핸들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메인 액티비티에 들어가 있는 메인 스레드 안에 들어가 있는 핸들러예요. 뭐 그냥 만들면 되죠, 그죠? 자, 여기다 선언해 놓고 뷰도 하나 만들고 하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메인 액티비티가 있고 이걸 처리하는 메인 스레드 쪽에는 메인 핸들러가 붙어 있고, 그죠? 여러분이 프로세스 스레드라고 해서 별개로 만든 새로운 스레드에는 뭐가 있어요?
프로세스 핸들러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이 하는 이 앱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버튼을 딱 눌렀을 때뭘 하나요? 여기 보면 객체를 만들어서 넘겨요. 어디로? 새로 만든 스레드에서 처리가 되는 새로 만든 스레드 안에서 만들어진 핸들러 쪽에 메시지를 보내요. 어떤 거를 첫 번째 인풋 박스에 입력된 내용을 얘로 전달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안에서 전달하니까 이 안에 핸들 메시지가 처리가 되겠죠? 근데 거기서 그 전달된 메시지에다가 예, 여기 있는 글자를 더 붙인 다음에 그걸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메인 액티비티에 메인 스레드에 메인 핸들러 쪽으로 전달을 하네. 그러면 걔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인풋 박스에 그거를 찍는 겁니다. 결국엔 뭐예요? 메인 액티비티, 메인 스레드에서 새로 만든 스레드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이쪽에서 이 메시지를 다시 메인 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다시 보낼 때 여기에 있는 글자를 더 추가해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서로 스레드 간에, 메인 스레드와 새로 만든 스레드 간에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이 앱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어떤 글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여기는 hello라고 미리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메인 스레드에서 요 입력된 값을 이용해서 어디로 보내요? 새로 만들어진 스레드 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새로 만든 스레드에서 다시 이 메인 액티비티 쪽으로 보내요. 그렇죠? 어떻게? 글자를 더 붙여서. 그렇죠? 마이크라고 하는 글자를 더 붙여서.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인풋 박스에 뿌려줄 겁니다. 눌러볼까요? 자, 금방 나오네요. 그죠? 자, 단순히 hello를 여기다가 다시 찍어주, 글자를 붙여서 찍어주는 게 아니라 이게 내부적으로 스레드로 갔다가 다시 메인 스레드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쳐서 뿌려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파트에서 설명한 거, 자,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었을 때그 새로운 스레드로 순차적으로 보내서 실행을 하고 싶다. 그 안에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똑같이 새로운 스레드 안에 핸들러를 만들 수 있는데 그 핸들러를 사용하려면 새로운 스레드 안에서 루프 라고 하는 거를 명시적으로 그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루퍼를 동작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사용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레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의 스레드 쪽으로 여러 개의 스레드가 어떤 함수를 호출한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실행이 되는 그 스레드의 함수 내에서 디스크를 접근한다든가, 그렇죠? 파일을 접근한다든가, 네트워크를 접근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개의 스레드가 하나의 스레드로 동시 접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때 새로 만든 스레드에도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자, 네트워크 기반의 여러분이 앱을 만들거나 파일 기반의 어떤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 앱을 실무적으로 만들 때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앱을 만들 때는 그렇게 이걸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여러분 좀 복잡한 앱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형태로 자, 새로 만든 스레드 안에 핸들러를 사용할 수 있는데 루퍼를 명시적으로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도 내용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